자, 어프로치 노트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 자, D-7 코드를 연주하면서 네. 네가 아무거나 그냥 생각나는 대로 연주를 해봐. D-7 코드요? 아, 반주 없이 그냥. D-7 코드를 왼손으로 연주하면서 네. 오른손으로는 솔로를 해봐. 뭐 스윙으로 할까요? 아니면 그냥 편하게? 아무렇게 상관없어. 하고 싶은 대로. 식으로 연주를 해보자. FA요? 한번 D-7 쳐보고 1, 2, 1, 2, 3, 4. 자, 두 번째 박을 비워놨지 내가. 네. 두 번째 박에다가 어떻게 연주를 할수 있을까? 자, 기본 뼈대는 이거야. 자, 요거에다가 네가 그두 번째 박에 음을 넣어봐. 4분 음표로요? 아니면 4분음표, 8분음표인데 2N에 들어가는 거야. 다시 말해서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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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넣어야 돼요? 응. 우와, 가짓수들을 다 만들어냈네. 자, 보면은 우리 어프로치 노트라는 거가 있는데, 자, 얘는 뭐냐, 어떤 거냐. 어프로치 노트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패싱 노트라는 게 있어. 자, 패싱 노트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첫음이 있고, 그 다음 비워놓고 다음 음이 있어. 마찬가지야. 첫음이 있고, 어느 정도 비워놓고 다음 음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F에서 A에서 F로 갈 때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지. 그러면 음을, 얘는 패싱 노트이기 때문에 F에서 C로 갔다, 아, A에서 C로 갔다가 F로 오는 거는 패싱 노트가 아니야. 패싱 노트는 지나가는 음의 음인 거야. 그래서 얘와 얘의 사이에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그지? G가 가능하지.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G를 넣을 수 있어. G를.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뭐를 넣을 수 있을까? 파도 있고. 그지? 파도 있고, 솔도 있고 한데, 중요한 거는 이 타겟 노트라는 게 있어. 네. 타겟 노트라는 거는 패싱 노트가 붙게 되는 음을 얘기하는 거야. 얘가 타겟 노트인 거야. 그래서 얘의 스텝와이즈로 붙어야 돼. 다시 말해서 단계로 점프를 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얘도 어떻게 갈 수가 있겠지? 네. 그지? D에서 갈 수가 있겠지. 얘는 어떻게 되겠지? 미. 그지? 아, 무조건 반음이나 오는 전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치. 자, 근데 얘는 크로매틱이야. 지금 우리는 CK이기 때문에, 아, 다이어토닉이야. 다이어토닉이란 거는 그 음계에서, 그 키의 음계에서 샵이나 플랫을 붙이지 않은, 다시 말해서 그 순수한 음만 갖고 연주하는 거를 다이어토닉이라 그러고, 자, 아래 이제 크로매틱이 있어. 패싱 노트에는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크로매틱이다 보니까 얘는 반음 위에서 내려와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반음 위에서. 얘는 반음 위인데도 불구하고 그 음계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야. 얘는 다이아토닉이야.
근데 예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크로매틱이 되는 거고, 얘는 크로매틱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무슨 음을 써야 되지? 얘는 F야? G 플랫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똑같지만 이론적으로는 소리는 똑같지만 이론적으로는 여기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G 플랫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 자, 그리고 얘는 여기서 올라가야 되니까 D샵. 그치? D샵. 그다음 얘는 아래서 올라가니까 E. E, 자연스럽게 E가 되지. 얘는 그래서 크로매틱이기도 하고 다이아토닉이기도 하고.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 어떻게? D-7을 치면서 음을 네가 두 개만 정해. 지금요? 예를 들어서 3음에서 루트로 가는데 이렇게 갈 수도 있겠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고, D-7 쳐줄래? 이렇게 갈 수도 있겠고, 다이아토닉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여기가 시작음이고 여기가 타겟 노트가 될 수도 있겠지? 그러면은 셋, 넷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그리고 꼭 타겟 노트가 3도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가도 돼. 5도에서 1도로. 그러면은 원, 투, 쓰리, 포. 뭔가 재즈스러운 느낌이 나지? 크로매틱으로 갈때 그런 느낌이 조금 더 나. 자, 연습해볼까? 그럼 두 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다이아토닉하고 어떤 얘랑 그지? 얘랑 다이어토닉 아니면 크로매틱. 크로매틱. 근데 우리가 상행할 수도 있겠지. 3, 4, 그리고 셋, 넷. 타겟 노트를 자꾸 바꿔주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타겟 노트는 꼭 코드 톤이어야 돼요? 아니, 텐션이어도 돼. 텐션이요.